이게 무슨 매너야? 병실인 거 몰라? 경고하러 왔습니다. 영화 공장에 대해 두 번 다시 입이 올리지 말아야 할 겁니다. 내 경고는 이게 마지막입니다. 이재준, 난 네가 누군지 알아. 김효정, 나 역시 네가 누군지 진작 알고 있었어. 그럼 진작 얘기하지. 같은 배 탔으면 우리 복수 벌써 끝났을 텐데. 은기태한테 위너스 뺏고 그 핏줄 짓밟고. 넌 은 회장한테 받을 게 없어. 네 아버지 죗값 치른 거야. 덕만이 아저씨 죽인 죗값은 김효정 네가 치르게 될 거고. 지킬 게 있으면 더 이상 죄 짓지 마. 멋집니다. 아, 이 작업실도 멋지고 세은 씨가 열심히 살아온 흔적들도 멋있게 보입니다. 날 사랑한다고 했던 게 꿈이었나? 아니면 지금이 꿈인 건가? 어떻게 된 거지? 무슨 일인 거지? 무슨 일이야? 어? 그 사람 하고 결혼 안 했네. 끝이래. 세연아, 왜 그러는지 이유는 말해. 나한테서 다 가져간다고 했어. 내 꿈, 재준 씨. 저택 들어간다고 했을 때 더 말리지. 내려서라도 말리지. 그 집에 안 들어갔으면, 경혜 만나지 않았으면, 재준 씨도 만나지 않았으면 나.